한 목사와 일행이 오늘 오후 비행기로 배양에 도착했습니다. 민족의 태양의 품에 안겼습니까? 이게 웬일이야. 오, 북한 사람들한테 다 본 거다. 진짜 아, 유명하다. 사선을 해치고 찾아온 문익환 목사를 뜨거운 효력의 종으로 만나주신 어버이 수령님. 공의를 위한 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곧게 뭉쳐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수령님. 이틀에 걸쳐 7시간 이상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과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김일성 주석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시간이라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포옹을 연달아 세 번 했다. 이게 영상 잘 보시면은요, 저 멀리서 문익환 목사가 올 때부터 미리 문익환 목사가 이미 자세로 신호를 줘요. 야, 나 악수 안 해. 나 악수 아니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그래서 그때 이러면. 그러니까 솔렁해지는 거지. 그럼 너무 솔렁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다큐멘터리 저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남조선 사람인데 수령께서 왜 포옹을 하시지라고 이제 의문이 살짝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릴 때니까 야, 저 수령님 너무 좋아서 그 품에 말아 안기는 거야. 이렇게 안기는 거에서. 아니, 남측 인사 아니라 그냥 북측 인사더라도 김일성이 누구 안아주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건 사실은 우린 못 봤습니다. 안아준다는 건 어린이들. 아, 어린이들. 어린이들 안아주는 거 봤지? 저희들은 그때 그걸 보고 야,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남녘 동포를 한 품에 안아주셨구나. 그릇이 큰 분이시구나. 그릇이 크다. 이게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랑 이제 일본 사회당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잖아요. 의전은 어떻게 되냐. 뭐 정말 들어갈 때 이제 악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인사를 해야 되냐. 그 잘 몰랐잖아요. 네. 어떻게 김일성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북한에 들어가서 숙소에서 영화를 보는데 북조선 건국 40주년이라는 기록 영화가 나왔대요. 거기 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이제 외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다 세 번씩 포옹을 하더라. 나라에서는 의전이 저거구나. 나도 가면 처음으로 팔을 벌리고 세 번 안아야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었다고 하죠. 그 문익환 목사는 김일성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와라부둥켜 껴안았고 이 모습은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게 대서특필됐어요. 자, 그러면서 국빈에 준하는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김일성과 직접 대화를 나눈 시간이 무려 7시간. 우리 아무리 애인이랑도 할 수 있지. 7시간이라 14시간 15분 같이 느껴져요. 아니 마음 다른 대화 아니고 와이프랑 7마디 이상 하면 싸우는 그런데 두 차례 만났는데 심지어 또 한 번은 김일성이 직접 문익환 목사 숙소에 찾아가서 오찬 미팅을 나왔어. 엄청난 정성을 보인 거.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게 근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은 7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했느냐? 상당히 궁금하죠. 7시간 나눴던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초반 30분에 다 응축이 돼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일단 첫인상 세 번 퐁 너무 강렬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문익환 목사, 김일성 딱 앉았는데 문익환 목사가 앉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김일성이 일단 한마디 날립니다. 우리 사이가 너무 멀다. 가까이 오시라고. 내 옆으로 가까이 오라고. 우리 사이가 너무 멀다.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멀리 하다가 뒤집고 좀 더 이제 가까이 앉은 거죠. 일단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핑크빛? 심상치 않아요?